오늘은 엑셀레이션이 어떻게 스페시파이 되느냐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Function of velocity. 실은 엑셀레이션은 by definition에 해가지고 엑셀레이션은 우리가 velocity rate of change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일반적으로 acceleration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 acceleration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Aerodynamic and hydrodynamic force랑 들어봤습니까? 포스가 작용하면은 운동하는 물체가 어떻게 되면 엑셀레이션이 이런 힘들이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게 되면은 그 운동하는 물체의 엑셀레이션은 depend on its velocity라면 가속도가 자기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에 depend on 한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라든지 비행기에 항공기가 고속으로 달릴 때 또는 수중에서 어떤 어뢰가 여기서 와서 그 수중에서 물체가 고속으로 날아갈 때 그 물체의 acceleration은 그 물체 자체의 속도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acceleration이 이 물체의 속도에 depend on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acceleration은 다시 속도의 function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그 전에 이 문제는 속도는 속도가 가지고 있는 이 텀으로 다시 우리가 리어레인징 할 수 있습니다. 이 릴레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실은 속도입니다. 이러한 엑셀레이션이 속도로 주어질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해요? By integration. 인테그레이션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됐을 때 인테그레이션 시간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 이걸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엑셀레이션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게 아니고 엑셀레이션이 다시 벨로스티의 그 자체의 속도의 함수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속도를 못 구한다는 사람 바이 인테그레이션 직접 인테그레이션 해 가지고 그 이러한 문제들의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못 구한다는 거예요. 바이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들은 우리가 이는 리어레인징 했단 그러면은 now we can integrate 할 수 있는 거야. integrate each side integrate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임의의 시간 t0일 때 initial 초기 시간일 때 그때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v0로 우리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임의의 시간 t일 때 우리가 속도 이거 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놓은다는 소리입니다. v0는 시간 t0일 때 이니셜 벨로시티를 하기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보세요. 속도는 뭐였어요? 실은 속도는 위치의 뭐라고요? 변화율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지션을 갖다가 여기서 뭐야?
시간의 텀으로 나타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이 문제를 잘 보십시오. 이걸 acceleration은 다시 시간에 대한 rate of change인데 우리가 using chain rule of differential calculus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 보여. 이 속도는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와 곱하기 위치는 시간에 대한 이걸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면은 acceleration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dv ds 곱하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velocity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acceleration은 속도의 위치에 대한 변화율과 그 속도를 곱해준 것의 관계다 이 말이야. 다시 이렇게 릴레이트 시킬 수 있다는 소리야. 예? 그렇죠? 이게 주어진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a v라면 이 가속도는 속도로 형으로 나타났다면은 예? 다시 이 릴레이션십은 다시 이렇게 나요. v dv 나누기 a v는 ds로 나타낼 수 있어. 오케이?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가속도가 속도의 function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속도를 by integration 이렇게 뭡니까? 텀을 갖다가 같은 텀끼리 연결시켜서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속도를 갖다가 relate 시켰습니다. 다시 이 속도는 우리가 위치를 구하고 싶어요. 속도에 대한 위치는 다시 이야기하면 by chain rule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relate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할까? by integration both side 그러면은 위치 초기 위치일 때 초기 velocity와 임의의 위치에서의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relate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Integrating 우리가 가속도가 function of velocity로 주어졌을 때 속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위치도 어떻게 relate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제 여러분 예제에서 13-4 예제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림 보면은 에어크래프트 에어플레인 비행기입니다. 그렇죠? 그림 봤나요? 여러분 책도 지금 제대로 된 책 안 가지 있지? 올드 버전 가 있고. 오케이? 맞아요. 13-4. 아, 그거 맞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그, 그리고 위에 사진 녹아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저 옛날 뱅인 같다. 저게 바퀴, 브레이크 성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고속으로 내려앉아서 착륙하는데, 활주로가, 군용 활주로는 짧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eploying, after deploying 하시면, 펼치다, deploy라는 건, 펼치다는 소리입니다. deploy 우리말로 뭔가 펼치다는 거. 오케이? It's a drag parachute. 이게 낙하산 같습니다. 오케이? drag parachute는 낙하산인데 낙하산을 확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 탁 착지하는 순간에 뒤에 낙하산이 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airplane has acceleration A가 마이너스 포인트 004 V 스퀘어 미드 per S로 주어졌습니다. 이 V는 그 비행기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착륙했을 때 활주로를 달려가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acceleration이 그 비행기에 착륙하는 그 비행기의 속도에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V는 가속도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는 속도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그 가속도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착륙했을 때 이 또 속도가 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디크리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엑셀레이트라는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어떻게 실은 증가된다는 소리고요. 엑셀레이트가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어떻게 디크리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엑셀레이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가속이라고 안 하고 엑셀레이션은 가속도라고 하는데 감속도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디셀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디셀 감속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땡기에서 이때 determine the time required for the velocity to decrease from 변기가 활주로에 탁 터치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V0가 80m per second인데요. 이게 뭐가 펴집니까? 낙하산이 탁 펴졌습니다. 쫙 가다가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V가 어떻게 10m per second 줄어드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determine 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은 아마 세대가 지금 무슨 세대라고 하는 거야? 이제 N세대 지나서 무슨 세대가 이게 보통 지금 몇 년도생인가? 2000년도생인가? 그건 아니고 1900년도생인가? 여러분의 벌스가 태어난 애가 내가 알기로는 아주 여러분 그래도 지금 영화 배우는 활동하고 있던데 탐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가 한 30년 전에도 배우로 활동한 것 같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아닌가? 그럼 탐 크루즈가 이제 60살 됐다는 소린가? 초창기의 영화 보면은 탑건이라는 영화 본 적 있는가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때 거기는 탐 크루즈가 정말 미 소년으로 나오는데 그때 탑건 그거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은 전부터 우리 항공 역학적인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탑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지컬리 연습도 하는 거고요. 이게 아주 뭐야 1급의 항공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학도 잘 알아야 되고 그걸 몸으로 어떻게 견딜 수 있는 체력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해야 탑건 그 항공 그게 됩니다. 비행사가 됩니다. 예? 여러분 그 보면은 그 위에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탐 크루즈 넌 미션 임파서블은 뭐 1, 2, 3, 4 해가지고 몇 개 알겠네 여러분 세대들은 그렇습니까? 탑건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고요. 탐 크루즈가 초창기에 놓은 영화인데 그 다음 또 거기 보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차이나 가이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도 이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을 갖다가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려고 지금 러시아에서 뭐 가져온 배, 고물배를 만들어서 지금 비행기도 만들어서 연습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태평양 전쟁을 해서 미국에 도전해가지고 했을 때도 일본이 그 시절에도 뭐야 항공모함을 운용했습니다. 아마 전함에 야마모토 전함에 세계에서 제일 큰 전함도 가 있었고요. 다 이거 했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지금도 항공모함의 비행기가 착륙할 때 보면은 이런 파라슈트를 이거 펴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여러분 잘 영화 보면 어떻게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해가지고 그 항공모함 갑판에 쫙 내려가 착륙하자면 디셀러레이트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이 문제에서는 파라슈트를 캤는데 그러면 한번 더 파라슈트 접어야 되고 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짧은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내려앉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알아요? 와이어가 비행기를 갖다가 바퀴를 탁 붙잡습니다. 그러면 탄성이 해가지고 갖다가 속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스탑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행기에서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출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짧은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떠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갖다가 총 쏘듯이 쏘아서 내보냅니다. 그 속도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기술력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 여기서 다 우리가 기초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Acceleration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Acceleration의 definition이 뭐야?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by separating variable, velocity는 velocity 텀으로 모으고 time은 time대로 모으자는 소리예요. 이 equation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dv divided by v 제곱은 마이너스 0.004dt로 리어레인징 내용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acceleration specified as a function of velocity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by integrating 몇 초? 변기가 80m 초속에서 딱 터치할 때 이 속도가 10m 속도로 줄어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integration 되는 것이 어디? 이 초기 제로 t가 시간이니까 제로일 때 속도가 얼마였어요? v가 80m per second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도가 어디까지? 10m per second 속도 될 때 이 시간 t가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문제가 이 인테그레이션을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좌변 인테그레이션 v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한양대학교 토목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은 그래 뭐 다른 거 들어온 사람은 뭔가 썸씽 롱이에요 지금. 오케이? 이 속도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수입니다. 그렇죠? 이거 적분하면은 왼쪽 텀은 마이너스 v분의 1 돼가지고 80에서 v 적분되는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0.004t가 들어가서 제로 t 해서 적분되는 겁니다. t가 하면은 여러분 적분하면 이렇게 논다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 m per second 들어갔을 때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이 또 됩니다. What distance does the plane cover during that time? 이 속도가 80m에서 10m 줄어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구해라 했고 그 다음은 이 시간 동안에 비행기가 할줄에서 여기서까지 얼마만큼 가느냐 하는 문제도 여러분 책에는 지금 안 녹아있어.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산이 될 수 있어야 나중에 뭐야 비행기 할줄로도 여러분 건설 디자인 설계해서 디자인하고 일하는 것들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항을 갖다가 건설하고 설계하고 공항을 건설하는 게 시빌 엔지니어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380 무슨 비행기야? 우리는 비행기를 못 만드는가? 좌우지간에 프랑스에서 A380 그 비행기를 사들여가지고 그 비행기가 앉을 수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갖다가 누가요? 토목 공항 기술자들이 그 공항을 갖다가 건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다 이게 다 들어가는 것들은 응?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한 여름 선배입니다. 그 애는 국가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누구 이름을 그냥 할 수 없어. 그래? 누구 지금도 막 하고 막 가지고 막 때려가고 고시한다 하고 국가 공무원 되는 게 뭐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는 거. 그 여러분 한참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머리도 스마트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고체계가 잘못돼 이는 동력학 이런 것들은 시빌 엔지니어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친구에서 후배들한테 야 동력학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토목공학과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예요. 지금 딸은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2차까지 다 1차 2차 신태는 모르지만 결국 공무원 못 됐습니다. 자기가 고시가 안 됐다는 소리야. 에? 시빌 엔지니어한테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학문인데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한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시빌 엔지니어는 뭘 하는 게 시빌 엔지니어인가? 이러한 역할도 시빌 엔지니어가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 친구는 아주 불행한 거예요. 사고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토목공항에서 안 가르쳤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어. 그런. 오케이?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시빌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문제.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후배들한테 남긴 아주 명언들이 아직까지도 여러 시빌 엔지니어 우리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에 뭐 카페라는 거 있는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가면 그 선배가 남긴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라고. 응? 아휴.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해놓으면 스트레이트 라인 모션을 공부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라인 모션. 지금 아까 뱅기가 내려서 할줄에 쫙 앉아가지고, 어? 공항에 할줄에 앉아가지고 가다가 딱 스탑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스트레이트 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네. 여러분 혹시 뭐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던 그거 무슨 말이야? 치킨 게임. 어? 영화에서 노는 거라는데. 두 자동차가 어떻게? 어? 크레이지 두 가이가 어? 서로 어떻게 마주보고 자동차 달려가는데 누가 죽냐 내가 중요한데 먼저 싹 패하는 친구가 지는 게임이야. 그렇죠? 이거 뭐야? 스트레이트 라인 모션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에 봤습니까? 어?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 맞습니까? 응? 자도 영화에 보면은 이런 거 주로 어디서 하느냐?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면 할리우드 영화에 그 미친 그냥 무식한 그런 애들이 하는 일이야. 그렇죠? 자기가 이거 뭐라 해나요? 이거 뭘, 이걸 우리 뭐라 하나? 그 강심장을 갖다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 모션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오늘은 스트레이트 라인 모션을 아니 일반적인 커비리니어 모션이라고 합니다. 커비리니어 모션이라고. 커비리니어가 뭐야? 커버 곡선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체가 곡선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운동하는 물체를 갖다가 내가 이쪽에 어떻게 3차원 공간상에 임의로 이런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선 운동 이 운동이 아니고 이제는 공간에서 넣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라인 모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자 이게 어쨌든 공간입니다. 우리가 카테지안 코디네이트를 다시 인트로듀스 합니다. IJK. 이 레퍼런스 프레임이 우리가 카테지안 코디네이트 이 공간상에 자 물체가 커비리니어 모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물체가 P가 있습니다. P가 어디에 있느냐?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위치가 X, Y, Z라는 위치에 있다면은 이 P의 포지션 벡터 포인트 P 이 P의 위치 벡터 어디에? 렐러티브 오리진 O에부터 위치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R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 P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입니다. 다음에는 이 at time t에서 p 포인트의 포지션 벡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 P의 포지션 벡터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Relative to origin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 벡터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래 define 된다면 이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okay? By definition에 가지고 어떻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포지션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X, T, I, plus Y, T, J, plus Z, T, K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속도입니다. 예? 그죠? 그럼 미분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 캘큘러스 이야기 했었습니다. 수학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분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d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i를 곱해주고, 다시 xt 곱하기 di, dt, i 벡터를 미분하는 걸로 하게. 이게 이쪽 파트 미분한 겁니다. 오케이? 플러스 dy, t, dt, j, 플러스 y, t, t, j, dt, 오케이? 플러스 dz, t, 미분하고, z, t, d, k,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게 위에 이것을 시간에서 미분한 것입니다. 했는데 i와 j와 k는 크기가 1이고 방향도 i는 x 방향으로 평행하고요. j 마찬가지로 크기가 1이고 y 방향, k 크기가 1이고 z 방향에 있는 이 크기와 방향이 뭐라고요? 콘스탄트,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는 것에 변화가 어떻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속도는 dx dti plus dy dt j plus dz dt k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dx의 나누기 dt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vx로 표시하겠습니다. 플러스 이거는 by로 표시하겠습니다. vz k로 표시하겠습니다. bx vy, vz선 자 보시죠. 스칼라면 스칼라 컴포넌트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이트 라인 할 때는 벨로시티를 어떻게 했어요? ds 나누기 dt 이래가지고 스트레이트 라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시 하면 커브 이르는 라인에서는 i, j, k 이 방향으로 이것들이 각각 뭐라고요? 하나의 스칼라 이퀘이션이 스칼라 밸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커브리니언 모션은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세 방향의 스트레이트 모션의 뭐라고요? 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뭐라고요? 내가 하면 우리가 직선 운동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런 곡선 운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곡선 운동은 결국은 뭡니까? 스트레이트 라인, 이 스트레이트 라인, 새 스트레이트 라인 모션의 뭡니까? 텀으로 곡선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이트 라인을 갖다 이해했으면 곡선도 어떻게? 똑같은 게 세 개 중첩된 것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x similarly acceleration도 어떻게?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dvx dt i plus dvy dt j plus dvz dt k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다시 axi plus ayj plus azk로 스트레이트 라인 했을 때 엑셀레이션과 같은 텀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커브리니언 모션은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군대 갔던 친구들 있습니까?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프로젝타일 블라블라는 프로젝타일은 우리말 투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사체. 야구 선수가 뭡니까? 공을 던지는 게 투사체 문제고요. 여러분 군에 갔던 친구들이 있는 데 포를 쏘는 거, 대포를 쏘는 거 또는 또 뭡니까? 미사일을 쏘는 거 하는 그런 것들이 프로젝타일 프라블럼입니다. 예? 우리가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예? 또 우리 북쪽 친구들은 지금 뭔가 또 뭐야 안 되는 실력에 뭐 만들어서 대륙간 탄도를 만들겠다 하고 지금 막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전단을 북한에 저쪽에 날리느냐 못 날리느냐 그 휴지 죽고 초코파이가 싸우고 있고 그렇죠? 하는 문제들입니다. 초코파이를 날려서 그 사람 먹이고 하는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자고지간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풍선을 매달아서 날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미사일을 쏘아서 대포를 쏘아서 어떻게 어디로 갈까? 이거 어디로 왔냐?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디서 어디로 보낼까? 평양으로 전단을 갖다 이렇게 쏘아서 보낼까? 약 하나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물체를 갖다가 프로젝타일 쏘았을 때 AXAYAZ 이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체를 쏘았을 때 여기 작용하는 엑셀레이션은 이게 지금 유일하게 하죠. 이게 제로인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프로젝타일 투사체를 갖다가 쌓아 올릴 때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가 물체를 갖다가 투사를 했을 때 이 속도를 V0로 하면 어떤 각도로 쌓아 올려야 이게 평양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누가 하는 거야? 시빌 엔진은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초기 속도, 어떤 속도로서 어떤 각도로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날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누가 한다고요? 이런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오늘 이게 커브리니어 모션 중에서 하나의 평면의 XY축으로만 날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속도가 세터 버틀 제로 가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디 갔나? 이 속도 VX, VY, VZ. 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VX는 뭡니까? 응? DX의 시간에 대한 비율이 X 방향의 속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초기에 V0로 쏘았다면 이게 X방향의 성분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V0 코사인 세타 제로로 크기가 됩니까? 이 속도가 V0로 쏘았다면 X방향의 성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Y방향의 성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평면상으로 쏘았다면 이 V0의 성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또한 AX는 프로젝터에서는 제로라고 했습니다. AY는 물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쏘아왔을 때 무엇에 대한 거야? 지구 주
중력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 ay 성분의 acceleration은 항상 마이너스 g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볼까요? 이게 속도에 대한 릴레이션십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By integrating x which는 integration dx는 v0 cosine theta0에 뭐가 됩니까? dt 이래 되겠죠. 이 이퀘이션을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까? 초기 속도가 제로일 때 위치는 어떻게 제로였고 어떤 임의의 시간일 때 위치로 나타낼 수 있죠. By integrating 해서 뭐를 나타낼 수 있냐? x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x 위치를 갖다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v0 cosine theta 0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물질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가속도가 내려주는 y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g로 주는데 가속도는 by definition에서 vy의 속도의 시간의 변화율입니다. 이게 뭐로 주어져요? 마이너스 g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 integration both side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걸 dt로 되겠죠. integrating 하겠죠. 예? 어디서부터? 초기 속도가 얼마였어요? y 성분이? v0 sin theta 0 아까 전 vy의 초기 속도가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vy 속도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0 t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vy 속도를 갖다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속도는 vy 속도는 y의 위치에 대한 rate of change입니다. By integrating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다. v0 sin theta 0 마이너스 gt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위치 x 위치는 y 위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Integration 이걸 다시 어떻게 적분을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해서 Integration 0부터 y dy 적분은 0부터 t 이 적분입니다. v0 sin theta 0 마이너스 gt의 시간에 대한 t 적분하면은 우리가 위치 y 위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위치는 v0 sin theta 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했습니다. 이게 y의 시간에 대한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x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트레젝터리랑 우리가 궤도라는 거야. 예? 우리는 어딘가? 저 나로우 쌓은 데가 어딘가? 어? 저 장흥 고흥인강 장흥 쌓아가지고 위로 쌓아 올려가지고 어떻게? 인공위성이 돌아가야 되는 성공이고 실패하면 들어가는 거야. 쏴가지고 어디서 떨어졌어? 뭐 놀러가고 다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실패 몇 번 했죠? 했을 때 이 궤도를 갖다가 우리가 트레젝토리라고 합니다. 트레젝토리를 구하시오. 실패했을 때 지금 쏴가지고 어디에 뭐 놀러가고 어디 떨어졌다. 어디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어선에 가서 찾나? 이 짓을 하면 해가 딱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다 있는 건 밑바닥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트레젝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t는 해가지고 블라블라 다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x의 트레젝터리 t를 갖다가 여기 대입시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something 뭐 x에 대한 이 위치 어디에 가서 위치 가면 어디에 있다? 딱 찾아낼 수 있는 트레젝터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게 부실하면은 우리가 미사일 날아오도 못 쏘아 올리는 거야.
가지고 실패했을 때 찾아러 가지도 못하는 거야.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야? 오늘 숙제는 는 13-55, 13-56, 3 트레저토리 13답시 83. 오케이. 다섯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